네, 진행자이신 우리 김준일 기자님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오실 때까지 진행을 잠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뉴스나 제가 가장 아나운서 때 못했던 게 뉴스거든요. 시사, 정치 이런 걸 굉장히 약한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워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유럽 신화 속의 절대신인 오딘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눈 하나를 바치고 지혜의 샘물을 마셨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의 국내 정치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싶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정치 지혜 샘의 주인장 장윤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이야, 진짜 정말 네. 프로는 다르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예, 진짜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신에 제가 오늘 우리 장 기자님께 업혀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뭐 하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꼬리 질문은 네. 네, 미리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만 드리는 걸로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무엇이든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네 분이 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했는데 대세는 네.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에서 결선 투표 가능성 여부가 중요해진 걸로 보입니다. 결선 네. 투표까지 어떻게 가게 될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고 오늘 일은 알아도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결선 투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예단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난 14일에서 15일 사이에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만 18살 이상의 1,8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당대표 선호도 1위를 누가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높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무려 이제 59%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네. 뒤이어서 바로 2위가 원희룡 후보인데 11%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격차가 크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사는 오차 범위가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네. 10.4%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걸 안 읽으면 또 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기어이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은 네. 1강, 2중, 1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강은 앞서 1강. 말씀하신 신대로 한동훈 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중은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그리고 일약은 윤상현 후보. 이렇게 이제 대충 기자들은 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 말고 나경원, 네. 원희룡이 연대를 해서 네.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을 뒤에 업고 친윤 후보로 이제 등극을 할 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본선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권의 구구한 설명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딱히 이것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네. 갈 수 없다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작년에 이제 3월 8일에 했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령대별로는 이제 60대 이상에 해당하는 당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고 네. 지역별로는 또 이제 영남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영남 네. 지역의 전체에서 한 39.67% 정도니까요. 사실상 한 40% 되는 당원의 비중이 영남 지역에 있다. TK와 PK 지역에 이제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는 역시 영남과 노년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중수청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 예, 요 세 개의 분야에서 네. 상당히 표심을 얻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설당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영남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 네. 제가 지난 이번 주에 영남 지역 언론인들 취재를 했을 때 네. 그래도 영남 쪽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겨누었을 때 가장 승산 있는 후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전반적으로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차에서 압도적으로 1위하느냐 아니면 네. 결선 투표에서 가까스로 이기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서 보루 부비고 네. 만나고 했군요. 홍준표 시장은 사실상 네. 이제 차기 대권 후보 반열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영남 지역 후보로 사실 저 본인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라가 무슨 정치를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온갖 일종의 이제 혐오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센 후보기 때문에 여기 네. 후보부터 좀 예, 이제 눌러가면서 본인의 네.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만나주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네. 오늘 대구에 내려가면서 홍준표 시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면서 배현진 의원 등 해서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이제 메시지를 넣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정이 잘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일정이 많아서 홍준표 시장 일정이 많아서 못 만나게 되나 보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정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나 일정 없어. 일정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일종의 거부감을 표시하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오늘 오후에 속보를 내기를 네. 뭐 싫어서 안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돈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 불쾌하겠죠. 그렇네요. 예, 거기까지 갔는데 나를 안 만나? 이런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네. 지금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홍준표 간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식물정부 레임덕의 가속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견제가 심하군요. 네. 네. 자, 신율 교수는요. 이번 구도를 보고 좋게 말하면 국민의힘 상황이 민주적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정부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힘은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원희룡 장관의 등장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이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걸 좀 보여주면서 네. 사실상 원희룡 장관의 등장은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과반을 넘어서 1차에서 그냥 끝나 이렇게 결선 없이 가는 방안은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네. 작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 때 뭐 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김기현 후보가 네. 당시 이제 4%였는데 용산이 막 여러 갈래로 뭐 개입을 했죠.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자리를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저앉히고 네. 뭐 다종다기하게 주저앉혀서 사실상 4%짜리 후보를 52.93%로 만들어서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그 본선 진출을 해서 그냥 첫 번째 1차에서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만들었지만 네.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가 또 총선 과정에서 그만두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대통령실의 위세가 대단했지만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 탄생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서 네네. 그때처럼 센 힘
힘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20%대의 지지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기 총선에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그러네요. 대통령의 임기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대통령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내가 친윤이요, 내가 더 대통령하고 친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당대표의 힘이 더 세지고 네. 그리고 당대표가 실제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특검 정국의 향방이 바뀌고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울고불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반전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용산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보가 돼서 당선되면 네. 또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예, 많이 달라집니다. 거의 권력을 잡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네. 친윤을 내세우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구도는 확실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대통령의 운명이 거의 당대표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다. 이렇게 아하.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달려있다.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검 막 다 통과시켜버리면 네. 네. 그러네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조사 전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상당히 네.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자, 각 후보를 돕는 러닝메이트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5일에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동훈 캠프 조직도를 보면요. 친윤 인사로 불렸던 주진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실의 힘이 좀 약화된 거를 보여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 이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주진우 의원 아시는 것처럼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착된 관계이고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그 검찰의 중간 간부나 하면 좋을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사실상 전권을 다 주다시피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마치 주진우 법률비서관 지금 현 국회의원인데 이분의 한동훈 캠프 이동으로 인해서 마치 대통령과 척을 지고 그러니까 반윤 전선에 주진우가 섰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대통령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이고. 네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잇는 다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하고요. 아. 또 어떤 쪽에서는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식구. 밥을 함께 먹는 검찰 식구들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어려워지게 됐거나 힘들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구제할 세력은 또 검찰 출신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게 경우에 따라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여러 건에서 특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뭐 패소할 결심과 관련된 소송 문제 등등 뭐 특히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뭐 범죄로 보자면 공범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세 명은 공동 운명체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비윤이네 반윤이네 뭐 이런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에 서로 배신하기는 네. 어려울 것이다. 서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주진우 씨는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잇는 일종의 그 매개체 다리 연결고리 다리 역할 차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전당대회 주요 이슈로 갑자기 핵 무장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25일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SNS에 의견을 올렸고요. 이에 대해 다른 세 후보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4월에 미국 하버드대 연설에서 자체 핵무장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 이슈를 지금 던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 보수 그리고 사실상 이제 60대 이상의 노년층,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과거 이게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사실상 이제 안보 불안에 대응하는 새로운 판단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네. 남북 관계의 어려운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 특히 당내 선거에도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 아니겠냐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태극기 표심도 필요하면 끌어다 써야 된다 이런 판단 아니고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왜 하겠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앞서 말씀하신 새 후보가 다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고 네.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도 제한적이지만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도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잠재력을 갖춰야 되고 일본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IAEA 사찰을 수용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네.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원희룡 장관은 지금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론을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 조약에 우리가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지난 30년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이제 핵 분쟁이 생긴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네. 이게 핵 대 핵으로 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제재의 내용은 경제 제재 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OECD 11대 경제대국 굉장히 부자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똑같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노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주장이고 불가합니다. 특히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지만 계속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고도 연동돼 있고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 있는데요. 다 떠나서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 그리고 더욱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당 선거의 이슈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네. 정말 이 나라의 평화가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아주 네. 무책임한 태도의 극치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나만 살고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거네요.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면서 이슈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나름의 작전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득이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나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 최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누가 이 사건에 이토록 많은 개입을 수사 외압을 넣었던 것인가에 대한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군사법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통화 기록만 보더라도 왜 지난해 8월 2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이첩하고 나서의 그 이첩된 서류를 다시 도로 기록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통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오늘 MBC 보도로 또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그 8월 2일 날 이종섭 장관하고 모두 세 차례 통화한 걸로 그 확인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만 통화한 것이 아니라 신범철 차관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 시간대를 따져보니까 8월 2일 오후 정오죠. 12시 7분, 12시 43분. 여기는 이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한 거고
거고 네. 뒤이어서 바로 1시 25분에 4분 51초간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 뒤이어서 1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 40분 오후 4시 21분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이 네.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방 관련된 안보실 관계자들 또 해병대 관계자들 국방부의 장관 휘하에 있는 뭐 법무관리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원들이 네. 굉장히 분주하게 통화를 했었던 거다.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일단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7월 4일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추천을 바꾸자라고 이제 특검 추천의 이제 상황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시간 끌기 용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수청, 네. 네, 중도 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치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네. 최혜병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대통령에겐 굉장히 아프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정국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칼 끝이 보이는데 이거를 받자고 하는 사람을 아 좋아요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대표 출마하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때 대통령님 저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잘해봐. 또 10초간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네.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그는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 씨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게 이모 씨를 아냐고 물어봤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씨가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하려는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 금요일 그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 그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할 때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 위증을 많이 했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근데 네네. 그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박균택 의원이 이제 질의를 이제 여기는 이모 씨라고 얘기했지만 그날 현장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제 실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모른다라고 했는데 네. 모르는데 이게 실제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함께 뭐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뭐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때는 작년 5월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네. 단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이에요. 그러니까 멋쟁 해병이요. 예, 해병 멋쟁이 해병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던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모 씨라는 그 대표인데 이 사람과 네.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직 경찰 그리고 현직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6월 2일에 임성근 사단장 만나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밥을 먹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톡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모 씨, 그 이 대표가 네. 자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성사는 안 됐지만 그 모임을 하기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 해당하는 그 카톡의 내용이 네. 이제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2차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 네.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이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어떨까요? 너무 친밀하겠죠? 너무 친밀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단장급, 그러니까 정부의 직급으로 치자면 차관보, 차관보에서 1급 상당인 차관, 그 사단장 한 사람의 을 위해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을까? 네, 맞아요. 이것은 그냥 아 뭐 그런 일로 사단장을 지휘관을 처벌하면 누가 지휘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단순 경로였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로비를 받은 로비 경로였냐? 이 두 가지 경로에서 어떤 것이 진실일 것이냐를 기자들도 추적하고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 경로에 끝을 계속 팠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사실상 선수로 네. 활동했던 이모 씨가 있고 그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막역한 사이였다면 임성근 사단장을 실제로 그 8명으로 이첩시켜서 업무상 과실치사 네네.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시켰어야 됐는데 네. 그거를 못하도록 한 어떤 배후에 그분이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네. 특검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봐도 잘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쏙쏙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눈을 네.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 저에 딱 맞게 저의 맞춤으로 설명을 쏙쏙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